아이요. 얏! 처음이다. 아이요. 네, 이제 머리 랜다. 모자 안 써요. 안경은 필수템입니다. 네, 운동 안 해요. 운동 싫어. 하이영. 헬로, 코니치와. 다자하오. 안경알 없죠? 그러시는데, 안경알 있어요. 저 이거 도수 있는 거예요. 눈뻥. 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낚이신 분 많이 계시는구나. 예, 여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다시피 제가 영상을 찍는 제 방입니다.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많이 하죠. 너무하다니. 아, 제 작업실입니다. 안경 한 번만 벗어주세요. 싫어요. 왜냐면, 안경을 벗으면, 내 못생김이 달로 나잖아. 맞아요. 저희, 좀 약간, 머리가 금발을 하니까, 제가 스무 살때 처음 금발을 했었거든요. 정확히는 은발이지만. 근데, 그때 약간 기분도 좀 나고. 근데 이게 안경이 좀 살짝 아쉬운 게 이게 빛을 위에서 받으니까 이게 수염 같아. 이게 좀 아쉽네. 아니면 그왜 어렸을 때 뭐랄까? 왜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그 뭔지 알아요? 컵막 이렇게 해서 하고 빨아들이면은 입에 붙어 있잖아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쓱 하고 댕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뽁 띄었을 때 여기 자국 남는 거. 그런 거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, 옛날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 그 쇠컵 있잖아요. 그걸로 하면 그렇게 잘 된다, 그게. 아닌데요, 네. 죄송합니다. 아, 건반 위에 올려져 있는 거요? 전리품 상자입니다. 응? 아, 토요일에도 급식을 해요? 맞아요, 저. 머리 엄청 길었어요, 또 그새. 저 머리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, 아시다시피. 자국 아니에요, 이거 안경 그림자예요. 토요일에는 근데 학교를 나가도 급식을 안 해줬는데. 너 머리카락이 좋아 보인다. 고맙다. 여기가 바로 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온다는 곳. 예, 그렇습니다. 여기가 바로, 예. 그렇게 소문이 난제 작업실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부끄럽네.
웅이 아버지요? 웅이 아버지? 피아노 함 쳐주세요. 피아노를 제가 이게 치면은 이거를 이 새카봉을 다리 사이에 이렇게 꾹 끼우고 쳐야 되는데 그러면 서스테인 페달을 못 밟아요. 여기 훈이 혼자 써요. 예, 네, 저 혼자 쓰긴 하는데 가끔 제 동생이 쓰기도 해요. 제 동생이라 하면 그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허니스트의 베이시스트 서동성이 제 동생입니다. 제가 맨날 동성이한테 막내, 막훈해 이렇게 부르거든요. 근데 제가 어제 오니까 휴지에다가 이런 거를 형 드라이버 좀 빌려가요, 마쿠. 다행히 잘 돌려놨더라고요. 친동생이에요. 사실 그냥 서로 그냥 친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긴 한데. 피아노 위에 저런 거 올려놓으면 고장 나안 나요? 예, 약간 그런 거죠. 집에 있는 러닝머신. 운동을 좀 하려고 러닝머신을 사서 집에다가 들여놨는데, 빠르면 일주일, 길면 한달 안에 빨래 건조대가 됩니다. 매직. 예, 친동생 맞아요. 저는 차씨고 그 아이는 서씨지만, 예, 친동생 맞습니다. 동성말 아닌데요. 미안하다, 동성아.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다. 맞아요. 둘다 그렇게 막 흔한 성씨는 아니죠. 제가 형이니까 제가 본명이지 않을까요? 아, 방 보여달라고요? 방에 근데 사실 뭐 보여드릴 게 딱히 없어요. 뭐 소개를 하자면 여기는 뱀베크만님께서 거주하고 계시고 얘는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아이인데 얘가 내려갔어요, 점점. 귀여워. 아, 그럼요. 제 방엔 양이는 무조건 있어야죠.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전리품 상자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제 컬렉션입니다. 얼터브리치, 건지에너지스, 뭐 마크 트레몬티, 그리고 코카콜라. 그리고 지금 뭐제뭐 캔들 워머, 뭐 마이크, 그리고 뭐 다른 것들. 그 이거는 제가 집에서 갖고 왔다던 그 디카인데 얘는 못 쓰겠어요. 자꾸 아웃 포커싱 나가고. 왜 코카콜라 하시는데 여기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휴지거리로 만들었는데 원래 옛날에 그 비닐봉지로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찢어져서 그냥 안 쓰고 있고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끔 연습하다가
심심할 때막 마술 같은 거 연습할 때 쓰는 가장 싼 바이시클 카드입니다. 그냥 뭐 별건 없어요. 그냥 뭐 이런 그냥 바이시클 카드예요. 이런 거. 그래서 뭐 가끔 심심하거나 하면 패닝 같은 거 연습하고 셔플 같은 것도 연습하고. 근데 이게 저도 기타를 손으로 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자꾸 손을 뭐 계속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그런 취미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쪽에는 뭐제 컴퓨터가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안녕 서로 인사하세요. 모니터를 하고 있고 컴퓨터 뭐 피규어 아 맞아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 옛날에 제 방에 그 웰치스를 이렇게 빈 깡통들을 벽한 면을 다 채웠다 그랬잖아요. 지금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. 빨강소로. 숙소 아니에요. 여기는 회사입니다. 예, 오늘은 일단 V앱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합주를 또 하고 레슨도 받고 아 피규어 말고요. 피규어 말고 저거 빨간소 깡통 레드불 배드민턴. 제가 말씀드렸죠. 저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특히나 공놀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안 좋아해요. 왜안 좋아하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못하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. 항상 나는 공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절로 가더라고. 배그 같이 해요, 배그. 배그는 맥으로 안 돌아가죠. 그리고 할 시간이 어딨어요, 이제. 배그 못한 지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우럭탱인데. 그쵸, 운동, 아휴, 운동, 뭐, 물론 건강해지고, 뭐, 다 좋아, 다 좋은데, 그냥 내가 싫어, 운동은. 금발 오랜만이죠. 근데 그새 또 자랐어. 배그가 뭔데? 배틀그라운드라는 갓 게임입니다. 제가 주위에 뭐 재현이도 그렇고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32,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. 네, 잘랐죠, 머리. 뭔 생각하시길래, 아니, 그럼 그대는 뭔 생각을 하시길래. 배구요? 배구는 할줄 몰라요. 그런 거 많이 마시면 안 되구나. 알아요. 아는데. 이게 뭐 어쩔 수 없이. 이제 저도 슬슬 연습을 하고 오늘 메이크업 한 거예요? 아니에요. 쌩얼입니다. 필터도 안 걸려 있을걸? 일단 저도 연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뭐 나중이라 봤자 뭐 내일이겠죠. 안녕.
바잉. 아, 너무 갑자기 끊은 느낌인데. 인사해줘요, 빨리. 바이바이. Adios, my baby.